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06에 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후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국내 코로나 백신 연내 개발 선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유바이오로직스가 5월 말 국내 임상 1상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국내 백신 개발 선두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은평 성모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1상 시험을 마치고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에는 6호 백신의 국내 임상 1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6호 백신 임상 19, 임상 1, 2상 시험 계획안에 승인을 받아둔 만큼 1상 결과가 나온 뒤에 곧바로 2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상은 230명을 대상으로 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1상 결과가 나오면 6월 초에는 2상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에 속도를 붙이고자 이미 5개 의료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를 신청을 한 상태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6호백19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주기적 유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품질과 원가 경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유바이오로직스가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제조합 백신을 개발 유통이나 보관이 편리하고 mRNA 백신과 비교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하여튼 요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계속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국제 백신년 콜레라 백신 네팔 3상 도입. 자, 미국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국제 백신 연구소는 최근 유바이오로직스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 플러스와 기존 백신 간의 비열등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3상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시험량을 제공하는 유바이오로직스가 공동 작업자로 참여한다. 이번 임상은 네팔 1세부터 40세 건강한 피험자 2,530명으로 진행되며 임상 설계는 사노피 자회사 샨타 바이오테크닉스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샹콜과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임상 시작 예정은 5월 중순이며 임상 완료 목표 시점은 2022년 9월이다. 하여튼 뭐 요런 기사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이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면 주가 흐름상으로 다시 5일선을 재차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라는 측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 뭐 주가가 뭐 이런 데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뭐 전고점 돌파는 뭐 충분히 거래량을 동반한 전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임상 데이터도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흐름 좋습니다. 뭐 지금 주가가 안 가냐 안 가냐 하는데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지금 선방을 해준다라는 자체가 거의 뭐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조금 조정받으면 조금 추가 매수 접근을 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정이 잘안 오네요. 그게 좀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고, 조정이 안 온다라는 거 너무 견조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뭐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지만 뭐 내려온 대로 뭐 추가 매수하고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뭐 돌파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거래량도 보세요. 여기. 잘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도 꾸준히 지금 흐름도 분봉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뭐좀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UR로엑스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이상으로 잡는 거를 뭐 권장을 드립니다. 자,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일단 백신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코로나 국내 백신에서 연내 개발 부분에 있어갖고 지금 주목을 받는 만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익스 파이팅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그런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이제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일일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한 7시, 오전 7시부터 해갖고 미국 시황에 대한 부분이랑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십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뜨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수익을 얻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트랑 이 호가창으로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AP투자연구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